무작위 희귀우물. 와우. 18딜 맞고 최대출력 14 올랐으니까 개이득인 부분 인정. 인정. 똥 냄새 나는 똥 팩트 차단. 아, 좀. 날뛰기. 길각 아니지? 빙하. 나 왜 이렇게 빙하가 싫지? 빙하 좋은 카드 맞나? 아니, 뭐야 이거? 콘솔 사용법 중특을 했습니다. 와, 중특을 없는 게 없군. 재밌는 것 빼고 다 있다. 최적화. 모드로 실행하신 다음에 설정에서 켜고 아이 들어 무슨 말이야. 어서오세요. 유독성 R. 매끄러운 돌. 아, 조졌다. 아, 진짜 개동겜. 부적 증폭 소비 스택. 소비 스택. 소비 스택. 룬축전기. 룬축전기의 소비까지. 미쳤다 미쳤어. 이게 게임이지. 내가 아까 빙하 욕했지만 이건 좀 너무하구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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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그라이크 겐 스택.
아, 빙하색 저거. 이래서 빙한숨. 아, 아무튼 그럼. 히어. 히어. 어서세요. 도약? 융합? 아, 여기서 도약까지 들어가면은 템포 엄청 느려지겠네. 근데 넣는 게 더 셀 것 같긴 하다. 변신 로봇은 잘 잡을 것 같은데. 융합? 번개고체나 광선 입술기가 들어가야 템포가 빨라지겠지. 잔다. 드로우에 문제 있다. 빙하랑 소비랑 같이 나오는 거 꼴 보고 싶네. 어서오세요. 에이, 드로우 뭐라지 진짜. 그냥 소비 쓸란다. 가 굴려도 퍼펙트 한다. 핵분열. 더 빠른 템포. 이거 밴구 집어도 될 것 같은데. 밀집에 빙하까지 다 나왔으니까. 냉기 존버 간다. 룬 뱅구. 근데 지금 그게 없다. 여러 마리 때리는 게 없다. 엘리트 가면 큰일 날걸요. 뇌우불. 스트레인지 스푼. 엘리트 근데 안 갈 수가 없어. 길 다 막고 있어. 숯? 저 망할 타격 수비를 좀 조지고 싶어요. 터보 하나 샀다. 찍기, 자가 수리, 눈 핥히기. 룬반 구구, 룬 핥히기.
부적이구나. 아. Shit, this game. 네, 꼬로미. 도그라이크 게임. 오우 쉣. 이제 간다. 아기자금 통 눈보라. 여러 마리 들리는 거 없었는데 눈보라 들고 하면 되지 않을까? 포션 벨트. 어서오세요. 제가 소위 못하고 왔네. 아이 상담색 진짜. 빙뿔. 이미 죽은 저금통입니다. 냉뿔. 핸드가 좀 이상한 듯. 일체 사격. 일체 사격 겁나 쓸 듯. 리얼로다가. 빅. 탄성신호. 아, 안 돼요. 그래야 되는데. 뭐야 이게. 아 이거 자동 방패가 잘못됐다. 융합 스택 전타 넣어도 될 것 같고 스택도 괜찮을 것 같고. 개소리 집어쳐.
그냥 개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 돈 내고 개소리를 하는 건 괜찮습니다. 스택. 스택 하나 더 할까? 아니 근데 이거 딜 너무 떨어지지 않아? 저거 대머리는 괜찮은데 과도자 이런 거 나오면은 전차 하나 넣자. 수사는 존버하다가 닐리에서 닐리에서 창공 하나 뽑으면 될 것 같은데 메아리나 창공이나 수사는 시간 많이 주니까 갑질게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짓고 있겠죠. 하나로 잡는 회사 보스. 릴리가 좀 좋게 안 나왔는데 저거 딜 되게 세겠다. 접색 쓰지 편향. 아니 뭐야 같이 줘요 같이 줘요. 메아리자 메아리 스낵 코웨눈 스낵. 이거 메아리 전타 빙하 두 장이나 있어가지고 스네눈 각인데 메아리가 있다면 스네코 스네코 안 집어야 될 때는 저 때밖에 없잖아요. 피라미드일 때 빼고는 다 오케이인 것 같은데 타격 제거 개꿀. F정 하나 죽다 그냥. 와, 27들이 남았네.
Mr. Bagheri. Wow, 피 몇 각이냐? 나 이게 정품 스냅이다. 이거 스냅 구워 없었으면 더 가졌어. 아! 차가 소리 먹게 기다려봐봐. 체력이 너무 없는데 오른쪽에 그렇다고 불이 있는 것도 아니야. 정말 위험하다. 걷어내기 아깝네. 터보 하나 더 넣을까? 그냥 괜찮을려나? 그냥 아직 안 썼지. 그러면 계속 쓰지 말자. 존버하다가 아이스크림 뇌로 한 방에 끝낼까? 숫돌 박대리 양초. 위에 가면은 또 자야 되네. 큰일났네 이거. 자가 소리는 메아리 쓰고 합시다. 어차피 이번 전투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아, 터보 쓸걸. 나 아, 스킬 까먹었다.
공생 바이러스 헬로월드. 헬로월드 너가? 안돼, 스네코라서 안돼. 스네코 아니었으면 너 볼만도 했을 것 같은데. 저기요? 안 돼! 숨이지 마! 차가 소리 왜 안 나와? 냉뜰. 핵분열 코스트 상태다. 들어올 수 있었다. 자가수리는 레알이 쓰고 쓴다. 아, 메아리스코 저거. 저름시키 저거. 됐다. 자가 소리 썼다. 딜러차. 백년 퍼즐 공격 포션. 공격 포션이 폭발 포션보단 나을까? 냉글 훅 넣는 게 낫을까? 아, 저기요? 대로 조졌네. 아직 오지. 아이고, 크라스크 112.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벌써라고 생각하는 게 해본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까 부적 써서 이렇게 된 거? 이거 피할 각인데 기생충. 아싸. 약불. 메아리나 사이즈.
잔인적인 거지. 괜찮을 것 같아. 전기 하필 축성기 타이밍에 이렇게 들어오네. 대충 상공 쓰고 전기 쓰고 미쳐날 뛰는 밀집. 밀집 17. 허허허 버젓식 드루가 망했네. 미라 손 닫고 싶다. 뭘 두 번 쓸까? 아, 두 번 못 쓰는구나. 창의적인 인공지능을 기다려보자. 방열판 이런 거 모은 다음에 그냥 쭉 밀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아이스크림이라서 모이니까. 아니면 그냥 뇌우 두 번 갈겨도 될 것 같고. 참 힘들다. 메아리 이제 그냥 뇌우 킬방 나오나? 뇌우 킬방이다. 폭풍 서재 그냥 어리석은 어리석은 놈. 달팽이 허접색.
아플이었으면 벌써 몸박 한 방에 잡았지. 평형 더우면은 저거 그거 되는데 핸드 락 걸리는데 하 허허 상당 졸라 싫어 진짜. 이제 왼쪽으로 고개 돌리고 어차피 작은 소리 두 번 하면은 피는 다 채울 수 있고. 비단병 파워 포션. 파워 포션 나온 거 좋네. 전류 타격 하나 더 할까? 뇌우 써야 그때부터 전류 타격 돌아가는데 애매할 수도 있겠네. 베어리가 맞나? 창공이 맞나? 그냥 잡아놓고 나중에 서지 찾아볼까? 반복이 아쉽네. 어떡해요. 아이씨.
이게 구간. 연타 패턴. 동팩트. 너무 동팩트 진짜 약하네. 암튼 약한 디팩트에게도 지는 더 약한 심장 허접색. 잘 먹었습니다. 망고 하나만 먹어도 플러스 14니까 잘 먹었습니다가 거의 되네.